아, 이, 에헤이. 아, 이거를 또 끊어 못 치나. 아, 여기 있네. 요, 아, 영어도 끊어 못 매. 야, 야, 헤이, 대들이. 저 안에 보여요. 저 안에 선 다 까진 거. 저 안에. 예. 저기 쥐 같은 애들이 저 이게 이빨 날 때나 이런 거 보면 뭘 다 먹거든. 옛날에 문지방 가가 먹듯이. 요 보면 요로 보면 안에 사료 봐봐. 사료. 내선이 한에서 우리 좀 쉽게 하면 엔진에 걸치는 거. 엔진에 걸치는 게 요거 한번 만나서 실내로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다 끊기가 시동도 안 걸려고 하는 거거든. 일단 그래서 밀어서 일단 넣는 거.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합니다. 이쪽으로. 오우씨. 그렇지.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가자. 자, 따라, 자, 따라. 네. 자, 일단. 어, 뚜껑 안 해도 뚜껑이. 이런 거 있죠. 이 뚜껑이. 아, 이 뚜껑이. 어, 뚜껑이야. 사료. 이게 왜 있지? 이 쥐들이 다 들어다가 통로 해주는 가는 통로. 이게 닫히면 여기가 딱 1공간을 갉아먹고 나가면 돼. 이거 작업하면 끝나고 손 잘 씻으면 더 걸린다. 나 청소기로 최대한 빨만큼 빨고. 살균 하고요. 똥은 더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요 사료 이만큼 꽉 차서 드러내니까 여기도 일단 무슨 짐승이고 선을 갈가먹어서 끊기기 요, 요 빨간 사료고. 어, 네. 어. 여기 아마 쇼바 쪽이나 이제 스피드 센서 쪽 들어가는 배선일 건데 그것도 일단 끊기가 있고. 이런 거 같은 문제가 단순히 배선만 파먹은 게 아니고 배선을 보통 지들이 파먹으면서 쇼트가 나면 각종 유닛들이 고장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선을 해놓고도 추가적인 뭐 유닛 교환이라든지 수리하는 게 더 발생할 게 크겠죠. 지금 상황은 지금 상태로는 전장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13mm랑 연결돼. 아우씨. 일단 이거는 계속 만지니까 이거 물로 물로 좀 뜨신 물 좀 씻고. 우리 피디님 요 보시면 여기도 지가 이제 파먹으려고 요 와이어 하네스 요 보호 이거를 까다가 그런 거 같고 이제 제일 메인 요쪽에 엔진 넘어가는 쪽에 다 끊겨가지고. 차라리 요 보시면 요쪽 배선은 파먹으면 통으로 바꿔버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여기가 일단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일 데미지를 많이 입은 요 메인 배선. 여기 이제 실내로 들어가는데 아우 냄새. 저 보자. 아 이게 지금 히터 파이프하고 브레이크 파이프 밑으로 들어가네. 이 선이 만약에 저기에 절단되서니까 어째가지고 요 위로 나올 수 있으면 네. 작업이 가능한데 안 되면 엔진 내려갈 거. 일단 빼봐야 알겠지? 네. 오늘 그쪽에 내가 풀어줄게. 일단 요 방열판 요 10mm 피스하고 한번 풀어.
굳었으니까 소주 먹고 가는 거예요? 금주 살살 땡겨라 볼래? 내가 요거를 브레이크 파이프 같이 들어볼게. 어, 조심조심해. 어, 땡겨. 오케이, 어, 천천히. 오케이. 배부르게 먹었네. 여기까지. 어. 안 빨리는데? 일단 1차 흡입물. 아이씨, 아이 별. 뭐 여기 다 막혔네. 아 여기 다 막혔네. 오, 와 이런 말이 나와. 아니 쥐가 클 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빨이 자라거든 지금. 그래서 그 깍깍깍 먹는 거야.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뚜꾸비집 이런 거 막 깔아 먹어가지고 막 촌에 불나고 그러잖아. 아 이거 괜찮네. 여기서 괜찮지. 피디님 요거는 다행히 이 확인차 뗀 건데 다행히 괜찮네. 요 안에 깨끗하네. 어차피 요로 쥐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요 ABS 선이 어디서 온 건데 흔적이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에헤이. 맞습니다. 여기서 짠짜리로 나온 거네.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네. 아 새끼 이거를 좀 끊은 거 지랄이야. 아 여기 있네. 요 아 여기도 끊은 거네. 에이 새끼 진짜. 오 니 경상도에서 온 거 왔어. 미쳐. 어 차주분. 아, 그럼 이거는 경매차 사고 그냥 시동 못 걸고 그냥 바로 보낸 거. 아니 경매차를 샀는데 키가 없어서 일단 센터부터 가서 열쇠를 맞췄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센터에서 잠깐 봤는데 어 쥐가 다 갉아먹었어요. 문을 한번 열어보자. 와. 어 냄새. 잠시 냄새 맡아봐. 오, 딱 가려니까 냄새. 이거는 아까 요 단자 핀도 봤지만 이게 삭은 것들이요. 요 부분 요런데 이 배설물 요로 뒤로 타고 내려가지고 요런 거는 그냥 두 번 세 번 작업 안 여기 여기도 사갖고 여기 야야 해봐요. 오늘 눈을 뵙고 이제 청소기. 아, 병균. 아, 냄새. 어우. 일단, 미션 쪽 배선은 요렇다고 해서 괜찮고. 여기도 흙기 쪽 세네. 으이! 대들이! 아, 별로 안 걸리네. 일단 요 정도 선까지. 지금 일단, 요렇게 한 가닥씩 연결하려고 있는데. 지금 색상 맞는 걸로 요렇게 딱. 두 개를 X로 꼬아서 납땜 어떻게 하느냐. 인두기보다 이런 게 좀 더 편리한 게 보면 달구고 그래서 납을 스며들 정도 이렇게, 이렇게. 자 넣어놓은 수축 튜브에 이렇게 한 가닥씩 촉 21 가닥. 저 오줌 냄새를 카메라에 못 담나?
와, 아까 내, 그 진짜 그걸 담을 수 있을지 냄새가. 누가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거를 한 다섯 컷 정도 찍은. 그래서 꽃향기 맡았을 때 얼굴, 맡았을 때 얼굴. 그다음 오줌 냄새, 꽃 냄새 뭐 이래가지고. 어, 다시 맡기 싫어. 죽는 줄 알아. 야, 저는 이런 것도 이제 한 2년 있으면 이제 못할 것 같은데. 하나 좀 주시죠. 쥐인지 다람쥐인지 절성됐다가 딱 보면 여기 보면 등을 비비면서 들어갔다 이 털 털이 아니지 트래키 트래키 뭐지 이쪽에 하네스를 어셈블리로 바꾸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금액 그리고 발주 넣으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별 문제가 없게끔 이쪽 메인 배선 쪽에 19가닥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머지 요 휴즈박스 FRM이랑 이슈 배선 가위가 먹으면서 이슈까지 혹시 손상이 갔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딱 정리해서 다른 전장류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뭐 시동을 잘 걸리는지 확인해보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그 배설물 때문에 제가 별로 많지는 않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핀이 너무 많이 삭고 이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국내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는 부품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요게 금액대가 한 대략 한 160만원대 이래서 제가 일단 다행히 같은 제품 그 하나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달고 전기 테이프 준비해 가지고 테이핑 해주고 여기는 제가 1차적으로 요런데 테이핑 다 완료했고요. 이거 어느 게 오줌 싼 거고 아우 냄새 아이씨 진짜 치아 에이 요거는 한 500g 대선 테이핑부터 해보자. 아이고 냄새야. 이 선이 짧아서 땡겨 꽂기 혹시 좀 상그럽거든. 아이씨 냄새. 갈색, 흰색. 와 어쩌구려 이거. 뗄 때도 겨우 뗐네. 지금 배선 수리하고 엔진 룸에는 일단 1차 가조림 다 끝난 상태에서 시동은 일단 걸리는데 각종 경고등이 많이 점등돼서 다 스캔으로 찍어봤는데 일단 단선됐던 것들 때문에 이렇게 결함 코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다 지우고 배터리도 너무 많이 방치된 상태라서 충전은 하고 있는데 배터리는 다시 교환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우고 나서 상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M 코딩 잘 되고 이제 차주분이 의뢰하신 것 중에 연료 필터 에어 필터랑 필터